네. 이번에는 3쿠션으로 겨냥을 했던 방식이었는데 조금 길게 가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초구를 놓쳤어요. 생각보다 초구에서 지금 헷갈림이 조금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3쿠션으로 바로 봤던 건데 좀 길게 형성되면서 바로 초구를 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횡단으로 갔어요. 내려갑니다. 그런데 득점은 안 되는군요. 마지막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네. 분명히 원투 쿠션에서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쓰리 쿠션 이후에 갑자기 공이 스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많은 선수들이 지금 이 배치에서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려가 볼 줄법도 한데. 아쉽네요. 그리고 짧게 봤는데 그리고 득점 편안하게 되는군요. 비껴치기의 배치로 짧게 시도했고요. 키스 타이밍 잘 맞췄고 공의 진행 또한 좋았습니다. 네, 자. 스페인의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팀의 리더인 조재우 선수를 응원하러 나온 거겠죠? 그렇죠. 원뱅크 걸어치기. 조금 길게 각이 진행이 됐네요. 힘차게 각도를 만들었고, 되려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힘차게 만들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쿠션의 형태로 진행시킵니다. 이게 이렇게 또안 맞는군요. 지금도 정말 큰 수완 차이입니다. 네. 두께 설정도 좋았고, 임팩트 양도 굉장히 좋았는데, 회전력의 조금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드네요. 옆돌리기를 끌어서 짧게 진행시켰는데, 가나요? 됐습니다. 조재원은 됐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키스를 빼야 했기 때문에 되려 회전력을 조금 억제시켰어요. 회전이 많으면 스핀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력 억제하는 방식 아주 좋았고요. 득점도 좋게 성공이 됐네요. 2대0으로 앞서가는 조재호.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볼포스트의 형태는 뭐 옆돌리기를 끌어서 멀리 보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재호 선수가 쓰리뱅크 샷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의 얇게 맞는 듯한 느낌이 필요한데, 노란 볼을 맞고 노란 볼을 맞고 벽을 한번더 맞춰서 가는 형태. 이렇게 그렇군요. 네. 되네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아주 완벽한 설계 자, 과정이었습니다. 쓰리뱅크 샷, 그렇죠? 장쿠션 맞고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긴 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밀림의 양이 충분했습니다. 빨간 볼을 겨냥한 건가요? 지금은 종단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너무 얇았습니다. 지금처럼 종단의 형태로 단단장의 형태로 겨냥을 했는데, 얇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더 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두께가 예민하니까 충분히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4대0으로 조재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조건희 선수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 회전의 방향이 뒤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짧게 진행시켰고요. 오, 성공. 앞돌리기 대회전이 아니라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갔죠. 네. 지금 컨디션 상태상 뭐 심리적인 상태도 그렇고 앞돌리기 대회전을 좀 예민한 두께를 치기는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확률적으로 지금 이 뒤돌리기 대회전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게 득점되고 난 이후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 조금 경기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조금씩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침을 느낄 수 있죠. 앞돌리기 끌어서 대회전으로 사용합니다. 임팩트의 양 좋았고 짧은가요? 괜찮나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정말 근소한 차이로 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친 공이 계속 미세하게 좀 빠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조금씩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앞돌리기 짧게 치는 형태로 시도합니다. 걸리나요? 성공. 깔끔하네요. 6대1. 자, 몬테스는 이미 16강에 진출해 있죠. 16강에서 강성호를 상대하게 됐어요. 노란볼이 먼저 맞아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해법이었죠. 이게 이거를 길게 비껴치기로 시도를 했군요. 네. 사실 뭐 특별히 딱히 뭐 칠 수 있는 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력을 억제시키면서 지금처럼 단장 단의 형태로 비껴치기를 시도했는데 되려 조금 많이 억제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도 굉장합니다. 이 정도의 근사치 값을 만들어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건희 선수도 뭔가 조건희 선수가 추격하는데 약간 신호탄을 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에서 번번이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단장창으로 살짝 길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불편한 자세에 조재호. 돌지를 못했습니다. 자세도 불편했고 임팩트도 들어가야 했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3세트에도 6대1로 앞서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얼굴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세가 불편했고 또 시선도 그렇죠. 네, 두께를 보는 시선 자체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5 쿠션 두툼하게 회전력 잘 살려줬는데 이것마저 득점이 안 됐더라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마조마했습니다. 5 쿠션으로 뒤돌리기 공략. 키스의 타이밍도 조금씩 위험했고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잘 되는 경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옆 돌리기 각도 잘 만들었고요. 회전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6대 3이 됐습니다. 2연속 득점. 여기서 지금 좋아요. 이 진행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 쪽으로 갑니다. 3점. 오랜만에 조금 득점포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네. 서현민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현민 선수는 응유엔 선수를 상대해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완벽한 리버스 수입 승리를 거뒀죠. 네. 회전력 억제시키면서 되려 짧았네요. 살짝의 엇가게 형태였기 때문에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낮은 당점을 사용해서 강한 임팩트까지 이용했는데 조금은 짧게 진행했습니다. 더블 쿠션의 형태. 많이 내려갔나요? 됐습니다. 네, 괜찮네요. 예민할 것 같은 배치에서 이런 확률을 또 만들어내는군요. 이미 어느 정도 테이블의 성향을 많이 파악한 거죠. 지금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내려갈 때 입사각과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가는 반사각의 차이가 큽니다. 그거를 조지현 선수가 잘 캐치해냈고요. 뒤돌리기. 네, 직접 성공. 점수차를 다시 벌려나가고 있는 조재호. 8대 4. 자, 그리고 옆돌리기. 이거를 덜 내려갔습니다. 네. 충분히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더블 쿠션의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회전량이 조금은 모자랐던 걸로 판단이 되네요. 네. 자. 아래쪽 단 쿠션에 맞지 않고 그냥 투 쿠션 이후에 맞고 말았어요. 비껴치기 공격. 성공. 조금은 또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세트 스코어 0대1로 뒤져 있는 이 조건희 선수인데 지금 매번 득점할 때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죠.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득점이 안 되는 거죠. 비껴치기 짧게. 이게 길었어요. 충분히 근접을 시킬 수 있는 공이었는데 물론 근접은 잘 됐지만 네. 살짝의 밀림 현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길어진 건가요? 그렇죠. 쉐퍼샷을 시도했는데 임팩트가 생각보다 조금 강했습니다. 조조 선수의 판단으로는 각도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더 커져버리고 만 거죠. 8대5 석점차 뒤져있는 조건희 선수.
옆 돌리기를 왼쪽으로 시도합니다. 예민한 두께. 아, 이것도 거의. 그렇죠. 지금은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배치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고 코너를 깊숙하게 들어가도 나올지 말지 하는 그런 각이었거든요. 판단력이 조금은 흐려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공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이거를 아래쪽 코너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더블 쿠션의 형태. 아, 깊었어요. 네. 조재호 선수도 조금은 주춤합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력으로 각을 만들었는데 아쉽게 조금 길었죠? 단점을 낮췄죠. 뒤돌리기 살짝 끌어줬습니다. 포쿠션 요거. 아, 이렇게 놓치는군요. 아, 이게 기네요. 사실 이 평상시 같으면 뭐 이런 배치에서도 척척 득점을 해내는 조건희 선수인데요. 거의 놓치지 않는 조건희 선수인데. 네. 아, 지금 뭔가가 불편합니다. 아까도 이런 비슷한 류의 끌어치는 뒤돌려치기가 있었는데 끌림의 양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회전력이. 아, 지금도 짧았습니다. 조재우 선수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상시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보면 그 선수들이 이제 심리 상태에서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군요. 그 문제점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이 평소 같지 않으면 힘의 세기라든지 이런 선택의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살짝의 곡선을 이용해서 이것도 짧아요. 아, 이것도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또 몸이 좀 경직되어 있고 이러면 평상시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고 또 배치에 대한 의심도 하니까. 그렇죠. 방금도 사실은 임팩트의 양이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거고. 네. 두께감이 조금 더 필요했었는데 뭔가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힘을 빼는 현상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길게 빼질 못했군요. 그렇죠. 투뱅크 걸어치기 형태로 가나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걸렸네요. 적중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약간 주춤한 가운데 조재호 선수가 또 치고 나갑니다. 뱅크샷으로 또 활로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5 쿠션 뱅크샷 뒤쪽에서. 자, 이것도 됐어요.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뱅크샷 연속 두 개가 나오면서 12-5로 점수차가 또 확 벌어졌어요. 석점차에서 7점차로 벌어집니다. 자칫하면 또 짧을 뻔했습니다. 네. 충분히 코너 쪽을 잘 보내줬는데. 네. 익스텐션을 가지러 자리로 돌아갔었고요.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죠.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죠. 좋아요. 한번 기회를 잡으면 물고 늘어지는 힘이 있네요. 13-5 두 점 남았습니다. 16강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한 조재호.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좋죠? 네. 매치 포인트예요.
조금은 두툼한 뜯개를 사용하면서 회전력만을 이용한 아주 간결하고 멋진 되돌아오기 공격이었습니다. 네, 빨간물 뒤돌리기. 오, 무섭게 교차가 됐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짧았습니다. 거의 끝나나 싶었는데 조건희 선수에게 또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충분히 회전력을 많이 살려놨었기 때문에 많이 짧아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쿠션 수가 많아질수록 조금씩 공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근소한 차이로 짧게 빠졌네요. 뒤돌리기 5 쿠션 성공 14대6. 알듯말듯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다음 배치가 좀 까다롭게 섰나요? 배치는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조건희 선수. 앞돌리기를 조금은 예민하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네. 짧아요. 짧죠. 이게 배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본적인 배치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실제로 이 상황,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컨트롤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가 매치 포인트로 가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면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조건희 선수가 느낄 이 시합장의 온도가 너무나 맞지 않거든요. 오, 횡단샷 내려갔나요? 오, 이거 한 번 더 가나요? 그래도 득점이 안 됐습니다. 슈퍼맨의 횡단샷이었는데 그대로 움직입니다 공이. 아, 또 이런 그러게요. 신기한 또 상황을 보여주네요. 그 볼에 힘이 빠졌는데 뭐 제자리에서 그대로 횡단했어요. 분명 입사각과 반사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자로 움직이네요. 재밌습니다. 물론 저희만 재밌는 거겠죠. 네. 조재 선수도 웃는데요. 조재 선수도 재밌었나 봅니다. 3뱅크 이게 짧아요. 이런 걸 놓칠 조건희 선수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매치 포인트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옆돌리기 여기서 성공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네. 15대6으로 3세트까지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0 조재호 선수가 조건희 선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6강에서 다비드 사파타를 꺾은 황형범을 상대로 8강 진출에 도전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경기 결과 내용이 뭐 조재호 선수가 뭐 좋은 공격력을 많이 보여줬고요. 조건희 선수에겐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PB2에서 4번 만나서 4번 다 졌는데 오늘 경기는 조건희 선수가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어요? 힘을 좀 쓰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 매치 포인트 득점 편안하게 성공했고요. 그렇습니다. 1, 2세트를 비교적 뭐 빠른 이닝의 승부를 마무리 지었고 3세트는 이닝 수가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초반 팽팽했던 흐름을 분위기를 바꿔놓으면서 15대6으로 3세트도 가져갔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네요. 네, 지금까지 128강, 64강 그리고 지금 32강까지 조재호 선수도 무실 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조건희 선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올 시즌 조재호 선수가 뭐 아직 우승은 하지 못했는데 매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정규 투어 두 차례 우승, 월드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근 보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대회는 과연 또
외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느냐,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또 팬들의 기대감이 큰데 강력한 우승 후보 조재우 선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하윤 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조재우 선수와 조건희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민 선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